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지자 그제서야 미역국이 눈에 들어옵니다. 뭐예요? 또 뭐야? 뭐예요? 엄마 밥입니다. 뭐야? 어? 뭐야? 아 뭐야? 어 진짜 엄마께서 미역국 보내주셨어요. 사느두리한테 미안하다고 딸이라서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. 그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리셨겠죠. 어머니 생각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. 그동안 어머니의 빈자리가 많이 허전해 보입니다. 놀라게 생겼네요. 아. 이 미역국이 참 그리웠겠죠. 어머니가 딸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다 알면서도 섭섭한 거잖아요. 어머니가 끓여준 산후조리 미역국을 3년 만에 받았습니다. 야, 우리 엄마가 그동안 서운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다 녹아내립니다. 우리 엄마 나이 들었네. 어때요, 언니? 아우 짜! 아, 짠 게 맛있는 거라니까. 우리 엄마 나이 들었네, 짜! 옛날에는 딱 맞았는데. 짜! 장리를 하는데. 어르신들이 다 그렇죠. 아, 먹어봐. 그래. 아,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짠 거. 아니, 우리 엄마 진짜 어머 나이 드셨네. 나이 들면 이 미각이 이런. 언니 방금 보실 거니까.